안녕하십니까. 일반 기계 기사 필기시험 2014년 4회차 다섯 번째 시간, 기계 제작법 및 기계 동력학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81번 문제 되겠습니다. 상온에서 가공할 수 없는 내열 합금이나 당금질관과 같은 강한 재질의 고온 가공, 핫 머신, 그런 특징이 아닌 것은 고온 가공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죠. 소비 동력이 감소하는 고온 가공, 온도가 올라가면은 쇠는 물렁물렁해지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온 가공을 이런 식으로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공에서 보면은 냉간 가공과 열간 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온 가공이라면 열간 가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간 가공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열간 가공 같은 경우는 소비 동력이 감소하죠. 왜 그러냐면 쇠가 물렁물렁 온도를 올리니까 쇠가 물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동력. 공구 수명이 연장된다. 물렁물렁하니까 큰 힘이 안 들어가죠. 큰 동력이 안 들어가니까 수명이 연장된다. 공작물의 피삭성이 증가한다. 잘 깎이죠. 약간 물렁물렁하니까. 그다음 여기 빠진 거는 이제 뭐냐면은 표면 조도가 불량하다. 표면이 거칠어진다는 거죠. 나중에 제품이 만든 거. 그래서 치수 공차가 커지는 거예요. 표면 조도가 적어지고. 빌드업 에이지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거는 일반 기계 가공에 해당하는 고온 가공이에요. 기계 가공이에요. 우리가 기계 가공을 하게 되면은 공작물을 깎으면은 칩이 발생됩니다. 기계 가공에서 칩이 발생. 칩이 발생되면은 칩이 일정하지 않고 유동성 칩으로 나오는 게 좋은데 칩이 일정하게 안 나오고 칩 자체가 나오면서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하면서 빌드 베이지가 발생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특히 바이트 내에 강도가 열이 많이 발생되죠. 칩하고 이제 자주 닿으니까 열이 발생되면은 마치 일부 쇠가 칩이 바이트에 달라붙어 가지고 융착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융착된 상태에서 강화를 하다 보면은 표면 조도가 불량해지고 표면이 울퉁불퉁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빌트 베이지라고 해요. 특히 기계 가공에서 칩이 고온의 온도로 가열돼 가지고 바이트 날에 달라붙는 현상을 우리가 빌드업 에이지라고. 시험 잘 나옵니다. 이것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절삭유를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공작물과 공구의 냉각이다. 그렇죠? 절삭유는 냉각 효과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공구 윗면과 칩 사이에 마찰 계수가 증가된다. 마찰 계수가 감소되는 거죠. 증대 능률적인 칩 제거가 된다. 그다음에 절삭열에 의한 정밀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한다. 냉각 효과라고 해요. 냉각 효과. 이것도 그러니까 능률적인 칩 제거가 가능하다. 윗면 칩 사이 마찰 계수가 감소됩니다. 증대가 아니라. 그래서 82번에는 우리가 알수 있고요. 삼침법으로 나사를 측정할 때 유효 지름입니다. 유효. 유효가 아니라 유효 지름은 약 얼마인가? 단 외측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한 외경은 38.256m, 피치가 3mm의 나사이며 준비된 핀의 지름은 1.8mm. 공식 있습니다, 이거. 삼침법 공식에서 유효 지름 D effective라고 해서 DE라고 하죠. D는 원래 지름, 삼침법은 여기 이제 측정 외경이니까요. 뭐 외경을 우리가 내경 외경, 익스테리어라고 하죠. 그러면 똑같은데. 그래서 뭐 외경을 그냥 M이라고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외경에다가 다음에 3칩, 세 개의 지름, 마이너스 3D가 돼요. 마이너스 3D. 세 개의 그 지름의 기준이 보면은 여기가 핀의 지름이라고 했죠. 핀 지름이 바로 요 뒤는 핀 지름이 됩니다. 핀 지름이 되고요. 요거는 외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워도 여러분 이 내용을 알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M-3D
플러스 0.866025 플러스 0.866025 그 다음 나머지는 피치죠. 피치 이렇게 요건 피치 요겁니다. 공식이어야 돼. 자, 유효지름 구하는 방법 외경 마이너스 핀지름의 마이너스 3D 플러스 0.866025 0.866025 피치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외경 지름 38점 바로바로 풀면은 38점 256 마이너스 3에다가 곱하기 지름 D가 핀지름이라 했죠. 그래서 핀지름이 피치가 이거고 핀지름이 1.88이라고 했어요. 핀지름이 1.88 1.8이고요. 단위는 전부 밀리미터 단위니까 맞았죠. 그래서 플러스 0.8 6625 그대로 하고 그 다음 곱하기 피치 여기서 피치는 3이니까요. 3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면은 35.45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답이 정확하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만약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외워야 됩니다. 문제는 그것도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삼침법이니까 핀 3개가 들어가니까 3D라는 게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3D죠. 원래 지름을 M이라고 하고 플러스 0.866 0.866까지만 외워도 되죠. 나머지는 뭐 0.866 0.866032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피치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는 거. 외경이니까 D2라고 합니다. 이펙티브라는 게 외경이 아니라 여기 요거는 뭐냐 유효지름이에요. 유효지름 결정하는 방법 알아두면 되겠죠. 한 번 더 여러분 내용을 상기시키고 서버 제어식 방식 중 아래 그림과 같이 모터에 내장된 펄스 제너레이터의 속도를 검출하고 엔코드에서 위치를 검출하여 피드백하는 제어 방식은 이건 피드백이란 말이 들으면 폐쇄로예요. 폐쇄로인데 반폐쇄냐 아니면 뭐 일반 폐쇄냐 이걸 피드백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피드백. 피드백 제어는 바로 폐쇄회로인데 엔코드에서 위치를 검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너레이터에서 속도를 검출하고 엔코드에서 위치 검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엔코드하고 제너레이터 두 개, 속도 검출 방법, 위치 검토, 속도 검출 두 개가 동시에 되는 시스템은 바로 반폐쇄로 방식입니다. 서버 모터를 기준으로 해서 속도 검출과 속도 경보를 다시 정보 처리 데이터로 피드백하죠. 여기 피드백이에요. 여기가 피드백. 두 개의 조건으로 피드백. 위치 검출과 속도 검출 두 개로 서버 모터에서 피드백해서 정보 회로로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파워 증폭기를 통해가지고 정확한 제어가 가능하죠. 그래서 깎으려고 하는 정도를 이게 이제 서버를 거치면 그 다음 명령어예요. 서버 쪽은 서버를 거쳐가지고 모터 서버를 거치면 바로 명령으로 가는 거죠. 이때 정밀도가 매우 높은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서버 모터의 위치 검출과 속도 검출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러한 경우를 반폐쇄 회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보석률이 자기 등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가장 적합한 가공. 이건 뭐 말할 것 없어요. 초음파 가공이에요. 초음파 가공. 보석률이 자기 등은 우리가 가공할 때 정기적인 자력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방전이라든가 이 전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전기의 자력에 의한 힘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화시켜가지고 거기서 방전을 시켜서 가공하는 방법이고요. 초음파 가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음파 수를 갖다가 조절하는 거예요. 음파 수를 조절해가지고 초음파로 해가지고 울트라소닉이라고 그러죠. 초음파로 조절해서 보석률이 자기 등을 쉽게 깎을 수가 있죠. 가열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열하게 되면 녹을 수도 있어요. 너무 녹으면 안 돼요. 용접봉의 기호 중 이
4324 하면 E라는 것은 일렉트릭 전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43은 인장 강도를 이야기해요. 이 E가 바로 보기 자세예요. 그래서 세 번째 수 E는 아래 보기와 수평 필렛 자세라고 합니다. 아래 보기 수평이 E고요. 그 다음 3 같은 경우는 순수한 아래 보기 자세가 되고 4는 전자세 및 특정 자세. 이런 그런 뭐냐면은 전자세가 전이란 말은 앞전자를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 보기 수평 자세는 아래 보기에서 아래 보기를 하면서 수평을 유지하면서 아래 보기를 한다. 그 다음에 2는 순수한 아랫보기 자세, 4 같으면 마지막 전자세와 특정 자세 두 가지를 합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자세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피복제예요. 피복제. 피복제. 마지막이 피복제. 뭐 비트르 파이트 포 피복제. 이러면 뭐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해서 피복제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주물의 후처리 작업이 아닌 것은 주물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후처리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깨끗하게 주물을 깨끗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후처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후처리 공정은 이 주물의 어떤 거칠기라든가 이런 걸 갖다 제거한다거나 주물 자체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체, 금속 해체한 다음에 주물의 표면에 묻어낸 묻은 이런 사형 모래 같은 거 이런 것들 제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깨끗이 제거하고 해체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라이저 절단하는 것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고요. 가스배기 등은 이 후처리에 속하지 않아요. 가스배기. 가스배기는 후처리가 아니라 전처리 공정이죠. 전처리 공정에는 라이저라는 게 있고 가스배기가 있어요. 가스배기가 있고 라이저가 있고 라이저 이런 것들 집어넣어 가지고 안에 수분이 들어가 있으면은 가스배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원통 모양으로 생긴 작은 파이프를 박아요. 박아서 그 가스를 빼낸다거나 가스 잘 빠져나올 위치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다음 라이저라고 해서 샘물이 어느 정도 수축이 되면은 그 샘물을 갖다 보충해 주는 그런 라이저라든가 이런 건 후처리가 아니라 전처리 공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물의 라이저를 절단한다. 이건 맞고요. 가스 빼기를 한다. 이게 바로 틀렸어요. 고든 나를 갖는 직선 절단기에서 전단각에 관한 설명으로. 전단각과 보통 우리가 이 바이트가 형성된, 바이트에서 칩이 이렇게 나오죠. 칩이 이렇게 발생되면은 바이트 형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각이 이렇게 하나 생겨요. 이쪽은 경사각이라고 그래요. 경사각. 경사각과 전단각은 반비례 관계. 반대예요. 경사각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경사각이 크다는 얘기는 이게 이런 식으로 서니까 날이 약간 뭉텅해지는 거고요. 경사각이 작아진다는 것은 이렇게 날이 더 뾰족해지는 거예요. 경사각이 커지는 것은 날이 뾰족해지고 경사각이 작다 그러면 날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과 요것의 차이인데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략 한 이런 수준으로 이걸로 그립시다. 이런 수준으로 만약 각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두께가 얇아지면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경사각은 두께가 얇아지니까요. 경사각이 작아지죠. 경사각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전단각이래. 전단각. 전단각은 경사각이 작아지면 전단각도 전단각은 여기 있죠. 경사각이 작아지면 전단각이 작아지고 경사각이 커지면 전단각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꺼운 절삭을 하느냐 얇은 절삭을 하느냐의 차이죠. 그럼 전단각이 작다는 것은 얇은 절삭을 한다는 얘기고요. 전단각이 작다는 것은 얇은 절삭. 얇은 판이고.
또 전단각이 크다 그러면서는 이거는 두꺼운 판자예요. 두꺼운 판자는 전단각을 크게 해야 되겠죠. 얇은 판은 전단각을 작게요. 그래서 경사각이 작아지면은 전단각도 작아지는 이러한 경우가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단각이 작으면 얇은 판이고 전단각이 크면은 두꺼운 판이다.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전단각이란 아랫날, 윗날, 여기죠? 여기 바로 전단각이에요. 아랫날에 대한 윗날의 기울기 각도이다. 그 다음에 전단각이 크면은 절단된 판재의 끝면이 고르지 못하다. 그렇죠. 너무 두꺼우니까요. 전단각이 크다는 것은, 전단각이 크면은, 날카로워지죠. 끝면이 고르지 못하는 끝면이 날카로워지니까요, 끝이. 전단각은 일반적으로 박판에 크게 하고요. 전단각이라는 것은 전단각은 일반적으로 박판에 크게 하고 후판에는 작게 한다. 반대죠. 전단각은 박판에는 얇은 판은 작게 하고 두꺼운 판에는 크게 해야 됩니다. 3번이 틀렸어요. 절단 날에 전단각을 두는 것은 절단할 때 충격을 감소시키고 절단 소요력을 소요 동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소요 동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전단각이 크면은 전단각이 커지면은 경사각도 커지고 전단각이 작아지면은 경사각도 작아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단각 경사각 이렇게 직각 형태로 해서 이렇게 서로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프레스 가공에서 전단 가공에 해당하는 것은 전단은 자른다는 뜻이에요. 펀칭이죠. 펀칭. 우리가 잘라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자르는 공정에는 펀칭, 트리밍 이런 공정들이 전부 다 자른. 프레스 일반 성형 중에서 펀칭이나 트리밍은 전부 다 전단 가공이에요. 펀칭이나 트리밍은 무슨 가공이다? 전단 가공이다. 전단 가공. 그 다음 뭐 노칭이라든가 쉐이빙, 전단, 트리밍, 그 다음 블랭킹. 펀칭의 반대가 바로 블랭킹이죠. 펀칭과 블랭킹은 반대예요. 어떤 소재를 만약에 펀칭을 하게 되면은 펀칭을 하면은 펀칭 소재 중에서 안에 내부에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을 블랭킹 소재라 그래요. 빠져나오고 남은 소재를 펀칭 소재라 그래요. 펀칭, 쉐이빙, 블랭킹, 트리밍, 일반적인 이런 것이 바로 전부 다 전단 가공이다. 비딩은 이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드 준다는 거예요. 비드나 시밍, 업세팅 이런 것들 일반적인 우리가 가공 방법인데 시밍이나 성형 가공 중에 일종이에요. 뭐 컬링 이런 거 전부 다 성형 가공이다. 업세팅 같은 경우는 압축 가공이라고 그래요. 업세팅은 압축 가공이다. 코이닝, 업세팅, 스웨이징, 엠보싱 이런 건 압축 가공이에요. 압축 가공은 업세팅, 코이닝, 엠보싱, 스웨이징 이런 것이다. 두께 50mm의 영강판을 아벤 롤러를 통과시켜서 아파율에 대한 문제 자주 나옵니다. 아파율.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두 개의 회전 롤러 사이에 어떤 소재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소재 두께가 두꺼운 두께에서 얇은 두께로 빠져나오면은 이쪽에 두꺼운 두께 쪽에 전체 지름을 H0로 하고 얇은 두께를 H라고 하면은 두 개의 두께 사이에 관계식이 있어요. 관계식은 아파율이란 H0분의 H0-H 곱하기 100.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H0라는 것은 두께, 처음 두께죠. 처음 두께 50mm고, 통과시켰을 두께. 요게 40이고, 요게 50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50분에 50-40 해놔놓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파율이 나오죠. 그래서 50분의 10이 되죠. 50분의 10은 5분의 1이니까 0.2가 됩니까? 0.2에서 100을 곱해주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럼 20%가 되겠네요.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강제 평면 운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평면 운동이라는 것. 평면 운동이라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왕복 운동, 병진 운동 이렇게 얘기하고요. 평면 운동은 순간 중심에 대한 회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순간 중심을 위치가 고정된 점이다. 중심은 이네. 순간 중심은 위치가 고정된 점이다. 아니죠. 이동점이에요. 순간 중심은 뭐다? 고정된 점이 아니라 이동점. 이동점. 그래서 순간 중심을 찾아나가야 돼요. 우리가 순간 중심을 찾는 방법에는 케네디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순간 중심을 찾죠. 그래서 이동점입니다. 고정된 점. 곡선 경로를 움직이더라도 병진 운동이 가능하다. 곡선을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곡선을 크게 그리면은 직선화가 되죠. 그래서 이걸 병진 운동으로 볼 수 있는. 곡선을 크게 그리면은 직선이 되기 때문에 병진 운동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기구학적인 내용인데요. 답은 고정된 점이 아니라 이동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량 30g 물체를 담은 두레박 B가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크레인 A의 수직으로 매달려 있다. 매달린 줄의 길이가 6m. 이제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면 크레인 갑자기 정지하자 두레박 B가 수평으로 원래 길이가 6m인데 이게 3m까지 흔들렸다. 갑자기 A의 속력은 얼마이냐.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스프링으로 지지되어 있는 질량의 정적 처짐이 0.005cm일 때 스프링 고유진동수에 대한 공식이 있죠. 우리가 고유진동수 공식 보면은 Fn이라고 하면 2파이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2파이는 2파이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f라고도 주로 하고요. n분의 k라고 하죠. n분의 k. 이걸 또 다른 말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질량의 처짐량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처짐량과 후크의 법칙이라고 해서 F 이꼴은 K 대리라는 식이 있어요. F. 또 F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죠? MG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무게의 단위니까 MG 이꼴은 K 대리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걸 갖다가 변형시켜서 쓰면 되는 거예요. M분의 K라고 하면 요거를 변형하면 m분의 k, m이 우변으로 넘어오면 m분의 k가 되죠. m분의 k가 되고 좌변으로 델이 좌변으로 넘어오면 델분의 g가 되죠. 델분의 g 맞죠? mg라는 게 mg는 k 델이니까 이게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건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파이분의 1의 루트의 m분의 k를 델분의 g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 델분의 지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Fn이란 이런 고유진동수 Fn은 2파이분의 1의 루트 n분의 k라는 식이 있고 이거는 다 2파이분의 1의 델분의 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스프링의 정적 처짐이 이게 델이죠. 델값이 0.025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다 바로 대입하면은 2파이분의 1에다가 루트의 델이 0. 이 단위 자체는 볼 필요 없죠. 여기서 0.05 분의 g는 9.8이죠. 9.8인데 9.8의 단위가 뭐냐 하면은 메타 단위죠. 9.8이 메타니까 단위 고쳐줘야 됩니다. 9.8 메타 퍼 세카의 제곱이 바로 중력 가속도 단위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센티메터로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1메타는 100cm죠. 1m. 따라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980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980이 됩니다. 요걸 요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단위 환산하고요. 메타 퍼 세카 제곱을 다시
센티미터 퍼세카 제곱으로 바꿔야 되니까 980cm 퍼세카 제곱이 되겠죠. 다시 쓰면은 980cm 퍼세카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980을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동수에 대해서 알아봤죠. 네, 다음 넘어갑시다. 케이 등가 스프링. 값은 어떠냐? 상수죠? 상수. 상고가 아니라. 상수 값은 이렇게. 스프링 상수를 우리가 K라고 하는데, 이거는 직렬이냐, 병렬이냐에 따라서 틀려요. 우리가 병렬인 경우와 직렬인 경우. 병렬의 경우를 따져보고요. 요게 K1, K2라고 하면 되겠죠. R1이 아니에요. K1인데. R1 알죠. K2고, 요 놈이 K1, 이렇게 됩니다. 병렬일 경우는 스프링이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면 힘이 훨씬 더 커지죠. 그러니까 커진다는 얘기는 두 개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은 K고는, K는 K1 플러스 K2 이렇게 되고요. 근데 K1, K2가 자세히 보니까 K2, K2로 되어 있네요. 그죠? 요것도 K2고, 요것도 K2로 되어 있어요. 자, K2, K2면은 여기도 K2, K2. K2 더하기 K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K2가 되네요. 이 K2. 그럼 요 놈과 이 두 개와 이거는 직렬이죠. 그 다음에 병렬을 다시 직렬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죠. 직렬로 묶어버립시다. 직렬인 경우는 이렇게 해야 돼요. K분의 1, 이거는 K1분의 1, 플러스, 이 K2, K2니까 K2분의 1, K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죠. K2분의 1, 플러스 K2분의 1, 이렇게. K2, K2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구해보면은, 이거는, K2, K2, K2. K2 곱하기 K2가 되고요. K2 곱하기 K2. 뭐,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K1, K1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K1분의 1 플러스 K분의 1은 이렇게 쓰는 게 좋죠. K분의 1은 요쪽은 요놈하고 요거 병렬이죠. 이 K2. 그러니까 K분의 1은 K1분의 1 플러스 요게 뭐예요? 이 K죠. 이 K니까 이 K2분의 1 이렇게 써주는 게 좋죠. 이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K분의 1은 두 개를 통분을 해야 되겠죠. 통분하면은 K1 곱하기 2K2분의 2, 요렇게 곱해서 2K2 플러스 K1,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K를 뽑으면 이 역수로 취하면 되겠죠. K란 뭐냐? 이거 역수니까 이거, 분모 분자를 바꿔치기 하면은 2K2 플러스 K1분의 K1, K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K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이 K1 플러스 K2분의 K1, K2 이렇게 해서 4번이 되겠네요. 답이 4번. 됐죠? 병렬식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이 두 개의 병렬식을 만들어가지고 직렬식으로 하는 식이면 돼요. 그러면은 이 두 개도 한 덩어리로 묶었으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두 개 묶어서 2K2가 됐죠. 요게 K1이고, K1, 2K2는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이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병렬식을 두 개를 묶어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걸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도 처리해도 되겠죠. 이건 K2, K2 같으니까 2K2가 됐다는 거. 그래서 요 2K2, K1, 2K2. 이거는 직렬이죠. 직렬이면 직렬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죠. K까지. 됐습니까? 예,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총포류의 반동을 감소시키는 제동장치는 피스톤과 포신의 등속도에 비례하여 감속에 하게 된다. 포신의 이동속도에 비례해가지고 감속합니다. 이동속도 이렇게 가면은 점점 속도가 초기속도하고 초기속도, 나중속도는 좀 갈수록 나중속도 점점 줄어들죠. 속도, 처음에 속도 빠르다가 나중에 천천히 줄어든. 이러한 포물선 운동을 한다는 거죠. 이때 즉 가속도 A는, 가속도 A가 마이너스, 이게 어느 정도에 가면 등속이 되지만 여기는 가속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포가 넘어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감속이 될 거예요. 가속과 감속은, 일어나.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는 등속이라는 부분이 일어나죠. 이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가속도 A는 마이너스 KV의 관계로 나타날 때, 그런 가속도가 A가 마이너스, 즉 감속되는 관계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 A값이, A는 마이너스 KV가 된다는 거죠. 나타날 때 속도 V를 시간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는 식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지수적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V는 초기속도가 V0죠. V0 2의 예, 지수예요. 마이너스 KT, K와 T를 따라서 이런 식이 성립된다. V0 2의 예, 마이너스 KT 이렇게 되죠. 9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각 중량이 10kN인 객차 심량이 2m/s 제곱의 가속도로 직선줄을 달리고 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차량 사이 연결부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생각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개의 고유 진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진동 물체의 질량이다. 고유 진동이네. 개 스프링 계수다. 개 초기 조건이다. 미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은 우선 식을, 고유 진동에 대한 식을 갖다가 우리가 써봐야죠. 앞에서 우리가 고유 진동 FN이라고 하는 고유 진동 수는 E파이분의 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루트에 M과 K를 써가지고 m분의 k 이거는 e파이분의 1에 mk는 뭘로 나왔다 그랬죠? 후크의 법칙. f 이거는 k 델로부터 나왔다. 근데 f는 mg라 그랬죠? f는 mg라고 했어요. mg. 따라서 mg 이거는 k 델이 되니까 m분의 k라고 하면은 m분의 k는 m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델은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m분의 k는 델분의 G라고 했어요. 델분의 G. 그럼 이걸 다시 루트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델분의 G라고 쓰죠. 그럼 요 내용들이, 이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진동 물체의 질량이다. 영향 미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미치고 있죠? K 스프링 계수, K가 스프링 계수예요. 영향을 미치고 있죠? 개 초기 조건. 초기 조건이란 말은 뭐 막연하죠. 여기 초기 조건이 뭐 조건이 없잖아요. 개를 형성하는 재료의 탄성계수 있나 봅시다. 재료의 탄성계수. 뭐 개의 물체의 늘어난 길이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좋고요. 재료의 탄성계수. 스프링 상수나 탄성계수. 이걸 같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탄성계수. 그러니까 뭐 중력 가속도도 있죠. 중력 가속도 이런 말 나오면 되고, 늘어난 길이 이 말 나와도 되고, 재료의 탄성 계수 나오는 이거 MK에서 탄성 계수식을 만들 수 있죠. 보통. 그러면은 개의 초기 조건이란 말 자체가 틀리죠. 초기 조건. 여기는 초기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고유 진동수는. 자유도 시스템 AB의 전달률을 나타낸 그래프에서 두 시스템의 감쇄 역 크 사이의 관계로, 크 사이는 감쇄력의 전달률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미 정해진 값이
기울기가 크면은 감쇄비라는 것은 기울기가 적을수록 크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적을수록 크다. 이건 기울기 시스템에는 기울기 시스템 B보다 기울기가 크고 이거는 기울기가 작죠. 기울기가 크면은 그 반대로 보면 된다 그랬죠. 감쇄력은 기울기가 크면은 감쇄력은 작아지고 감쇄력 감쇄비가 작다 소가 되고 기울기가 작으면은 감쇄비는 대가 된다. 크 사이 A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크 사이 A를 크 사이 A라는 게 있고 크 사이 B가 있죠. 크 사이 B가 있으면은 감쇄력이 AB 중에는 어느 게 크죠? 감쇄력이 두 시스템 감쇄력이 큰 곳이 기울기가 소인 곳. 시그마 B가 기울기가 소인 곳이 감쇄력이 큰 거죠. 시그마 A하고 시그마 B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기울기가 크면 어떠다? 감쇄력은 적어지고, 기울기가 작으면은 감쇄력은 커진다. 길이 L, 질량 M인 균일한 막대가 오메가의 각도로, 이 각 속도가 이제 이렇게 갈 때,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오메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각 속도가 오메가다. 각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이 막대의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식에다 집어넣고 풀어야 됩니다. 99번 같은 경우. 그러면 카이네틱 에너지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그래요. 카이네틱 에너지는 카이네틱은 2분의 1 MV가 아니라 2분의 1 여기서 관성이라는 J0라는 게 J0의 오메가의 자성이라는 거예요. 오메가 자성. MV의 자성이에요. M 대신에 J를 쓰고요. 운동 에너지는 그다음에 V 대신에 오메가를 써서 J0V 자성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J0 값은 관성 단진자 운동 그 관성 운동하는 각속도 오메가에 대한 단진자 운동은 3분의 ML 자성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J0 이거는 3분의 질량 ML 자성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을 그대로 집어넣고 풀면 되겠죠. 3분의 ML 자성 그다음에 오메가의 자성 이렇게 해서 풀면 결과 값이 나오겠죠. 6분의 ML 자성 오메가 자성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자성인데 M 대신에 관성 모멘트 제재를 주면 각속도 v 대신에 각속도 v자성 mv자 v자성 등 오메가 자성을 집어넣고 이때 관성 에너지는 관성은 순간 관성은 3분의 ml 자성이라는 걸 집어넣어 가지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20m/s 이것도 그냥 답을 그냥 체크해 놓을게요. 보도록 해요. 1번 답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